둘째 날 아침 캠핑엔 휘카레 빛, 이거는 매운맛이고요. 밑에 마라맛도 있고 저는 약간 매운맛을 제일 좋아해요. 여름 텐트를 아니 여름 침낭을 가져와서 3일째 얼어 죽고 있는 채월. 여름 침낭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갑자기 다래끼가 났는데 안 낫고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다. 캠핑 밥은 뭐다? 알파미다? X 압력밥솥? 오 알파미아는 차원이 다른 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 최고다. 주걱이 어디였지? 밥이 잘 됐나요? 압력밥솥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야 이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압력밥솥도 쉬운 게 아니야. 문재진님에서 거의 맛있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거의 안 생겼잖아. 집에서 밥 하세요 그러면? 집에서는 압력 전기밥솥 결혼하시고 캠핑엔 휘카레 휘카레와 삶은 달걀과 오, 이 건더기를 보십시오. 두 번째 날 구린 자켓으로 갈아입은 채울. 안 구려요. 주황색만 입은 문계준님. 와, 난 오늘 나의 당근 바지를 입었지. 짜잔. 클라이밍 바지 뱅가락. 규준님도 뱅가락. 좌측에 큰 덩어리, 좌측에 더 크잖아, 그치? 네. 좌측 보면 이렇게 약간 세 등분들 할 수 있겠지. 우측에 보면은. 크랙이 쫙쫙 보이지? 네. 그게 봉깃기. 그리고 가운데 큰 덩어리. 네. 여기 보면 굵직하게 크랙이 보이지, 이렇게. 엄청 큰 거요? 어, 엄청 큰 거. 저게 오프리드 크랙이고요. 네. 저게 요강기.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디드로식으로 된 크랙이 보이지? 네. 이렇게. 네. 저게 이제 뭐 사선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뭐 물리대 1번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저게 요즘에 이제 사선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사선 크랙이고. 그러면 요 덩어리 슬랩 덩어리에 끝나는 뭔 그늘진 데 보이지? 네. 그 밑에서 그 그늘진 지금 안 보이는 그 코너로 올라가는 거야. 코너로 올라가서 보면 저 슬랩 면에 약간 군보처럼 보이지? 군보. 이게 슬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슬랩. 네. 보이잖아, 그렇지? 네. 그 슬랩으로 올라가서 저기 바위 약간 이렇게 코너 보이니? 네. 바위 막 이렇게 얼기설기 있고, 어, 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숭이, 침팬지 머리. 침팬지 머리 그 사이로 이렇게 어디요? Understand? 아니요. 여기 봐도 잘 몰라. 가보면 이쪽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 것이 온세미로입니다. 온세미로 리딩 고고. 안다미로 3피치까지 완료! 저 위에 슬랩이랑 5피치가 제일 어려우니까 5피치 크로스랑 마지막 약간 쉬운 6피치만 남았습니다. 과연 온사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둥. 안다미로 전 피치 온사이트를 계획했으나 5피치에서 짧은 팔다리로 옆에 크랙 넘어오는 거 실패하고 또 다시 짧은 팔다리로 직상도 실패하여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이 정도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다미로로 올라오면 뒤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온 사람들 많고요. 이쪽으로 이제 전면 하강에서 두 번째 판은 번개길. 어? 위에 패러글라이딩. 오늘부터는 확보줄을 안 쓰고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확보줄 거슬리거든요. 근데 진짜 확보줄 없으니까 등반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안다미로 끝났고 이제 2탄은 번개길. 과연 번개길에서 니발을 쓸 수 있을까요? 한번 보고 따라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무브를. 5호는 아까 안다미로 4피치
그래서 가져갔으니까 썼습니다. 그치만 없어도 될 듯. 있으면 써. 2탄 번개길 번개길 출동. 아주 넓은 침례입니다. 번개길 산피치에서 참교육 당했고요. 니발을 간신히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피치 남았고요. 줄 끝! 하루에 두 판 역시 무리수. 번개길 완료! 자유등반, 문교주님 자유등반 쌉 가능. 아, 손 떨려. 아니, 손 떨리고 다리가 떨리는 번개길 매직. 산피치. 참교육 시급합니다. 하강하러 가는 길. 와, 소나무 멋있다, 이거. 바오밤 나무 같다. 위에가 이렇게 넓게. 이곳은 옛날 철계나 있던 시절 등산로입니다. 일로 가면 하강 두 번? 많이에요? 저쪽은 비너스랑 물리대에서 하강하는 길, 이쪽은 번개길 등등. 고난이도. 둘째 날 밤 떡볶이, 소고기, 짜장 카레, 속초산. 여러분, 인플루언서의 삶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캠핑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도 한 게 아닌데. 닦아. 예예. 고구마.